자, 이제는 조증 사파 및 경력증 사파에서 DSM-5 설명됐는데,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은 게 전부 다 이 책에서 이제 양극성 장애 부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거기에 다 타이핑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뭐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던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누구나 간에 찬찬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거를 읽으면서 보충 설명해 드릴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그냥 대거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조증사파 및 경조증사파라고 해서 있는데, 자, 조증사파 중요하니까 읽어만 볼게요. 주의점, 진단 기준 A부터 D까지는 조증사파를 구성한다. 일생 동안 적어도 1회는 조증사파가 있어야 제1형 양극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여기 진단 기준 A부터 D까지 조증사파를 구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A, B, C, D 다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 A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자, 기분에 대한 이야기죠. 기분이 붕 뜬다. 아니면 과민하다.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렇거나 아니면,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그러면 목표지향적인 활동, 활동이 증가한다, 아니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가 적어도 일주일간 있을 때, 요걸 이제 A에 대한 상세 설명. 그냥 읽어볼게요. 조증사파의 기분은 행복감에 차 있고 정상에 올라간 느낌 또는 고양되고 즐거운 상태로 기술될 수 있다. 몇몇의 경우 그 기분은 전염성이 강한 특징이 있어 타인이 쉽게 과도한 기분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고 대인관계, 성적 또는 직업적 상호관계에서도 그러한 기분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의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수 있다. 그 다음 종종 들뜬 기분보다는 과민한 기분이 우세한데 특히 개인적인 소망이 좌절되었거나 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그러하다. 짧은 기간 동안 기분 변동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기분의 불안정성이라고 지칭한다. 예로서 다행감, 불쾌감 그리고 과민성이 교차되는 것. 자, 쭉. 그 다음에 진단기준 A에 대한 상세 설명. 조증사파 동안 개인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사업들은 주제를 잘 모른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 능력 이상의 일일 때도 많다. 증가된 활동 수준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모습이 B 기분 요거 쭉 읽어도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쭉 읽어볼게요. 기분 장애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며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면 네 가지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네 가지 한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임의적인 기준을 자꾸 정하잖아요. 6개월 이상, 일주일 이상, 아니면 우울증 경우에는 2주일 이상, 또 3가지, 4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 진단 일치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안 정해놨더니 의사들한테 진단 내려라 했더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제 진단 내릴 때에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단 내리라 했더니 진단 일치율이 너무 떨어지더라. 구체적으로 몇 달이다 안정해주고 몇 가지 이상이다 안정해줬더니 사람들이 조금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진단 일치율이 떨어지더라. 50% 60%밖에 일치율이 안 되더라. 진단 일치율을 70% 80%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정해줘야 되겠더라 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 자체가 꼭히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진단기준 A에서는 기분이 붕 뜬다, 아니면 기분이 과민하다,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진다, 뭔가 목표지향적인 활동이 많아진다, 요거잖아요. 이 두 가지였는데 그거에 더해서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로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을 한다. 자, 그래서 말이 되게 빨라지죠. 말수도 많아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톤 음성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사고가 엄청 빠르게 전개가 되고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사항만,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내부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여섯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또는 정신운동 초조,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목표 없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의 지나친 몰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또는 기분이 붕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분이 단지 예민해서 사람이 까칠해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네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 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증가된 자존감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무비판적인 자신감에서 과대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망상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험이나 재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설 쓰기나 어려운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발명품을 홍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과대망상, 예로서 유명인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대망상이 흔합니다. 아동에서는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믿음, 예를 들어 자기가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다거나 학급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실은 정반대임에도 그러한 믿음이 존재하거나 아동이 명백하게 위험한 시도를 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도가 평상시 아동의 행동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과장된 자신감에 대한 진단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과대망상이 흔하다 하는 건 뭐냐면 때때로 이게 종교망상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 자기 집이 재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에도 살짝 있었는데 그럼 이게 일형이 되나? 저는 제가 제 마음 상태 날씨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날이 확 청하고 내가 기분이 슬퍼서 내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게 한 보름쯤 날씨가 제 마음에 따라서 날이 갰다가 폭우가 쏟아졌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사람이 슬퍼서 좀 울고 싶은데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 안 흘렸는데도 조금 눈물이 좀 날락했더니 막 하늘에서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비가 오는데 내가 울면은 지구 완전히 떠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못 울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과대망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기에 그런 전능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황당하죠. 날이 화창하고 좋으니까 내 기분이 좋은 거고 날이 막 비가 오고 막 하려니까 나도 기분이 다운되는 거고 관계성이 이래야 되는 걸 거꾸로 관계성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날씨가 바뀐다. 이렇게 내가 날씨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한 보름을 그렇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럼 난 맨날 2형이라 했는데 요거 하나로만도 1형인데 정신병 습화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1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기가 한 보름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로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수면 욕구의 감소이고 이는 실제로 수면을 취하고 싶고 수면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수면을 취하지 못한 불면증과는 다르다. 자, 실제로 한 3시간만 자면 몸이 깔끔해요. 딴 때에 8시간, 9시간 자는 거 막 충분히 잤다. 몸이 깔끔해요.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 8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 넉 달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깔끔해요. 하루 한 3시간만 자면 몸이 깔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잠을 잔다면 거의 잠을 자지 않거나 전혀 자지 않기도 하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가 충분 충전되었다고 느낍니다. 수면 교란이 심할 경우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수면 욕구의 감소가 조증 사파의 시작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보면 가장 민감하게 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잠이에요. 잠이 줄어든다. 어느 날부터 발딱발딱 아침에 되면은 7시면 자 4시나 5시에 잤는데 7시 되면은 잠이 깨요. 딴 때 같으면은 잠이 깨면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시에 잠이 깼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 움직이는데 몸이 전혀 안 피곤해요. 이렇게 이제 되면 경조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 경우에.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 아, 우울 시기가 시작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진단 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변이 빠르고 쏟아내듯 말하면 목소리가 크고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아무 때나 끼어들고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때때로 농담, 말장난, 엉뚱하고 우스운 말, 그리고 과장된 제스처와 노래까지 동반한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찬 언변 자체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만약 기분이 과대하기보다 과민한 경우라면 대화 중 불평, 호전적인 말투 또는 공격적이고 장황한 연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누군가 말을 끊으려고 시도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는 거죠. 짐 캐리 주연했던 영화 마스크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게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마스크만 쓰면 갑자기 사람이 막 탁 해서 막 춤도 잘 추고 갑자기 막 뭐 되잖아요. 그런 식의 것처럼 갑자기 조증 상태에 들어가면 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우. 사고의 흐름은 마치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어 말의 표현보다 사고가 더 빠르게 떠오릅니다. 빈번하게 사고 비약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동시에 가속화된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비약이 심한 경우 말의 앞뒤가 안 맞고 질이 멸렬하며 하여 특히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고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안에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로 다 못 따라가니까 말을 건너뛰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조증 시기 들어가서 제가 타이핑 조증 시기 들어가서 글을 쓰는데 이게 손가락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기분은 뭐냐면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글을 쓴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계속 몇 시간을 계속 타이핑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도를 이게 너무 빨라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사장이 옛날에 보면은 사장이 자기는 말로 불러주잖아요. 직원 보고 니 타이핑 해 하고 마치 그 사장이 있는 듯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울증 시기가 되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인다. 조증 시기에 경조증 시기 한 가지 특징 끝까지 밀어붙인다.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진맥진해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뭐를 글을 쓰면 그렇게 뭘 하면은 그렇게 쓰는데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치 사장이 있어서 나한테 자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너는 받아 써 해서 막 지금 받아 쓰고 있고 그러면 오타가 나면 다시 정정하고 감독도 오타 한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교정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수도 없이 해요. 네 번 다섯 번 완벽할 때까지 교정을 해요. 그리고 다 돼서 결국 나중에 다 됐을 때에 비로소 됐다 하고 이제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독자가 이제 떠나야지만 내가 풀려나는 거죠.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에너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이게 그런 식의 밀어붙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자, 5번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산만이 있다. 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분산이 됩니다. 주의산만은 관련 없는 외부 자극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종 조증을 경험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지시에 따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6번 목표지향적인 활동의 증가. 해놓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또는 정신운동 초조의 목적이나 목표를 부산하게 움직인다.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는 종종 과도한 여러 가지 활동 계획과
성적, 직업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포함합니다. 증가된 성적 욕구, 성적 환상, 그리고 성적 행동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증 사파를 겪고 있는 경우 보통 사교성이 증가합니다. 예로서 옛날 지인들을 다시 찾거나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화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강압적이며 자기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동시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정신운동 초조나 좌불안석, 예목적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친구들, 유명인 또는 대중매체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징을 과도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예로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향이 어리석은 사업투자 등, 그래서 의기양양한 기분, 과도한 낙관주의, 과대감,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은 흔히 파국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무분별한 소비, 소지품 나누어주기, 위험한 운전, 과도한 사업투자, 비정상적이고 난잡한 성적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며 그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성적 행동은 관통 또는 낯선 사람과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포함하며 성병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제 조증사파 지금까지 A하고 B를 이야기했고, 이제 C입니다. 기분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 요게 이 C번이 결국 조증이냐 경조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이거나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1형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와 같은 문제 A, B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지 않으면 2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파가 물질, 예, 약물,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약 먹어서, 마약해서 이런 상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증사파와 경조증사파라고 해서 별도로 경조증사파를 기술했는데 양쪽을 비교해서 보자면 어떻게 하느냐, 어떠냐. 자, A번, A번 기준이잖아요. 아까 A, B, C, D 네 가지였잖아요. A번,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여기에서는 적어도 일주일간, 경조증 사파에서는 적어도 4일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상을 보이며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요거는 경조증 사파도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는데 경조증 사파에 C하고 D가 쓰여있는데 읽어볼게요. 사파는 증상이 없을 때 개인의 특성과는 명백히 다른 기능의 변화를 동반한다. 뭐 똑같죠. 이거는 조증사파에서도 그 말만 안 써놨다 뿐이지 당연히 조증사파 때에도 평소하고는 명백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D번, 기분의 장애와 기능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조증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명백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증사파 때는 요거를 안 써놓고 경조증사파에서만 써놨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단지 기분이 붕 뜬 거하고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닌가. 즉 뭐냐 하면 평상시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이 좀 다르다는 게. 그 다음에 10번. 요게 결국은 아까 일주일이나 4일 이 차이는 이건 별거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분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그럼 1형. 현저한 손상 초래하지 않는다. 2형.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래 심각하거나 그래서 심각하거나 아니면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이 필요하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입원시켜야 된다. 입원시켜야 될 정도가 되면 1형. 입원 안 시켜도 될 정도면 2형. 그런 것이죠.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다. 망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난리를 쳐댄다. 그럼 1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2형. 자,
제 경우에 아까 그렇게 저 때문에 날씨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 무렵에 그런 걸 딴 사람들한테 떠들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강제 입원 당했을 수도 있죠. 뭔 소리죠. 근데 그 시기에 저는 그거를 저만 알고 있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죠. 그 보름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말 하면 딴 사람들 나 미쳤다 할 거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완전히 망상적인 사고는 했지만 완전히 그거에 따라 내 행동이 휘둘리진 않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번의 고차이. 그 다음 D번 이거는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약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요거는 뭐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증과 경조증은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게 조증사파와 경조증사파는.